시작된 90분의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. 엄지손가락이 이제 좀 모양을 좀 갖추죠. 자, 뼈가 좀 휘어져서 손톱이 좀 옆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엄지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세 점 집기가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, 일단은. 그게 다 붙어있을 때보다도 좀 기능이 나아지겠죠.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, 과연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질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, 채빈이는 힘든 수술을 잘 견뎌냈다. 20여 년 손 기형 수술을 해오면서도 여전히 큰 수술을 앞두면 밤잠을 설친다는 백 교수. 걱정했던 만큼 채빈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. 아기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대기실에서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을 엄마 아빠가 왔다. 엄마, 엄마 왔다, 엄마. 엄마 왔다. 왔네. 오야, 있었어. 오야. 채빈이가 손가락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날까진 힘들어도 견뎌내야 할 일이다. 채빈이 엄마, 그 수술은 처음에 그 설명했던 대로 이 손이 이렇게 돼 있던 걸 우선 엄지 이렇게 가르고 세 개 정도로 이렇게 가르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그 세 개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됐을 거야. 그래서 요 사이에 그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는 이번에는 한 게 아니고 한 3, 4개월 지난 다음에 봐서 이제 한 번 더 수술하도록 할 거야.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외래로 가서 와서 보면 될 것 같고. 내가 고생 많이 했지 뭐. 남들 같은 모양은 아니어도 손으로 집을 수만 있게 된다면 바라고 또 바랐던 것이다. 교수님께서 이렇게 애 많이 써주셔서 동선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비록 아직은 세 손가락이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, 손으로 무언가 잡을 수 있고 집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. 우린 다섯 손가락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섯 살 영조에게는 네 개도 부족함이 없다. 잘 쓰죠? 네. 엄지가 좀 커진 것 같지 않아요? 전부 다. 이게 저 둘째 손가락 일로 옮겨놓게 되면은 자꾸 쓰다 보면은 좀 크기도 조금 낮아요. 네, 처음보다는. 네. 좀 두툼해지는다고요. 네. 악수. 악수. 네. 오랜만에 외래를 찾은 영조. 둘째랑 옳지. 수술로 검지를 엄지로 만들어 영조의 오른손 손가락은 네 개가 됐다. 하지만 손의 기능은 전보다 더 좋아지고 힘도 붙었다. 됐다. 너 먹어. 기능이 좋으니까 이제 한 1년에 한 번씩 보죠 뭐. 네. 1년에 한 번씩 보지. 내년쯤 보게 되면 또 엄지손가락 좀 더 커져 있고 또 기능 잘 하겠지 뭐. 특별히 못하는 거 없죠? 잘해요. 뭐 이렇게 줄 잡는 것도 잘. 그 사람 중에 그 손가락 하나 좀 부족한 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. 언뜻 보면은. 지금 처음 들어 이제 올해 유치원 들어가거든요. 네. 근데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는데 처음 모르시더라고요. 글쎄, 그래요. 네. 네. 발육이 덜 된. 그 엄지손가락은 관절도 힘줄도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엄지를 없애고 대신 검지를 짧게 하고 밑으로 돌려서 나머지 손가락과 마주 닿을 수 있게 수술을 한 것이다. 수술을 한 거죠. 엄지가 없게 되면은 손의 기능이 한 반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기능이 참 중요한데 이런 아이들은 엄지가 없으니까는 뭐 쥐는 걸 잘 못하죠. 그래서 그 둘째 손가락을 엄지로 만들어주는 수술들을 보통 하는데 엄지 갖다 이제 한자로 무지라 그러니까 무지화 수술 그렇게 얘기해요. 엄지는 글씨를 쓰고 물건을 잡는 등 손의 전체 기능 중 60%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다. 중요한 건 수술 시기로 무지화 수술은 새돌이 되기 전에 받는 게 좋다. 이런 아이들은 엄지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엄지를 그 쓸 수 있는 그런 뇌 부분들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둘째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만들어주는 나이가 어려야지 뇌에서 그걸 새로운 기능으로 인식을 하고 그 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도가 형성이 되는데
너무 늦게 수술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늦어도 하여간 세 돌 이전에는, 좋기로는 두 돌 이전에 수술하는 게 가장 좋죠. 손은 대뇌 운동량의 30%를 차지할 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합지증의 경우도 달라진 손의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수술하는 것이 유리하다. 내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여 그림을 그리는 하은이. 아직 서툰 솜씨지만 아이에겐 기적 같은 일이다. 뭉쳐있던 손에서 하나씩 세 손가락이 생기며 요즘 하은인 여간 신나는 게 아니다. 이 손가락을 위해 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. A포트 증후군으로 손가락과 발경을 갖고 태어난 하은이. 태어날 때 가족들은 엄마에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다. 지금은 유치원에 갈 꿈에 부풀어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힘든 시간이 있었다. 손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있고, 발도 봤더니 분리가 거의 뭐 대인 상태도 아니고 그냥 아예 하나로만 돼 있어가지고 너무 앞이 깜깜한 거예요. 이거를 과연 수술을 해서 정말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2년에 걸쳐 엄지와 새끼손가락, 검지를 만드는 큰 수술을 견뎠다. 이제 한 번 더 수술을 받으면 소원하던 다섯 손가락이 될 것이다. 처음 하은이의 손을 본 의사들은 수술이 소용없다고 고개를 저었다. 백구현 교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.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큰 희망이고 용기거든요. 그래서 손님 한탕 가면 항상 웃으시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진짜 자식처럼 막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면서까지 막 이러면서 잘할 수 있지? 해보자?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주고 이러는 게 너무 이렇게 편해요. 남들이 보기엔 이상하고 못생겼어도 하은이에겐 기적과도 같은 손가락. 혼자 밥 먹는 게 가능해진 후 뭐든 혼자 하겠다고 고집이 생긴 하은이다. 손이 끝나면 발 수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겠지만 이젠 희망 충전 100%다. 정상적인 손을 가진 성인이라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.